시작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네. 또라이 사장 진짜. 한 번 더 먹어요. 왜 저를 보고 웃으세요? 좋아서? 날 보고 좋아서 웃으시면 애인은 지켜야지. 당연히 지켜야지. 네. 죄송합니다. 옷구름도 이상하게 맸네. 아유, 시청자들 보면 제 옷구름이 왜 그러냐 그러겠네. 혼자 노는 거야? 혼자 노는 거야? 내가 왜 절 시킨 거 아세요? 무당이 점을 보러 오셨으면 최대한 애인은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 근데 건방지게 제자님이 되셔서 모자를 쓰고 계시고 언니 법당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언니 법당이 귀하고 언니 법당이 소중하면 나무 법당도 소중한 겁니다. 네. 내 할아버지도 소중한 겁니다. 그쵸? 네. 응? 근데 말문이 다 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응? 말문도 안 터졌는데 그냥 왜 무당을 하셨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받아야 된다고 해서. 받아야 된다고 해서 받았어? 네, 근데 신고 타는데 그 당시에는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일반 굿하고 똑같았어요. 정보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정보 안 줘요. 말 그대로 신고서 누가 정보를 줘. 아니 그러니까 일반 굿하고 제수굿이나 안 좋은 거 쳐낼 때 하는 굿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 게. 근데 그걸로 됐대요. 그래서 이제 모르니까 그런가? 근데 나 왜 이래? 계속 그랬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도 계속 물어보러 다녔어요. 그 이후로 쭉. 근데 아무도 안 남겨줘요.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만신이 되는 거.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만신이 된다고? 아니, 종류가 다 많기 때문에. 그치. 이제 종류는 다 틀리지. 여러분은 어떤 뭐 지역마다 틀리니까 전라도는 전라도 곳이 그 지역이 있고 그 저기가 있고 경상도는 경상도에 어떤 곳이 있고 우리같이 이북구 타는 사람들은 이북구에 그 저기가 있듯이 다 틀리지만 언니는 어느 한 자락을 잡아봤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주력으로는 충청도 주력으로 들어옵니다. 예. 긴급한 대답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말씀하실 때요. 그럼 충청도가 고향이신 분이 누구예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엄마는 경상도, 아빠는 전라도시거든요. 충청도에서 할머니 자가 한 분 들어오셔요. 엄마가 신평에 임하신데 제가 요번에 찾아보니까 당진 쪽이더라고요. 당진 시체 저 충청도잖아요. 그쵸? 네. 그것도 맞아. 원래 줄기 따라 웃대 써서 내려오니까 그러나 내가 한 자락에 언니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언니가 산전수전 다 겪어서 고생해서 남자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다고 자식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복이라고 진짜 찾아볼 수도 없고 부모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제 복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 너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 누가 그래서 너는 신을 모셔라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법당은 싸늘해. 싸늘해. 신명이 앉아 계시는 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겠고, 행! 나하고 신하고 같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태에 있고, 응? 그러니, 언니가 법당에 들어가면 맹숭맹숭, 응?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그게,
2008년도 그때까지는 기도도 되게 뭔가 거의 매달려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잘지언정 그 정도로 했는데 점사도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죽을 법인지 이런 거는 몸으로 다 받으니까 맞춰서 구술했어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구술 못 하잖아요. 뛰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청매를 해서 시키면 또 잘 들어요, 그게. 근데 이분이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저한테 죄송해요. 자꾸 네. 나도 내 개인 유튜브를 보면서 아 너가 왜 그럴까? 근데 언니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올 거야. 이 목소리가. 근데 정말 그만 안 되지. 언니가 여기까지 점을 보러 왔을 때는 나를 얼굴은 오픈하지 않지만 목소리는 오픈을 해야지. 안 그래요? 아 작다고요? 예, 목소리까지 오픈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 그리고 내 말투가 원래 조금 이빨이 지금 안 좋아서 좀 말투가 좀 딱딱한 말투인데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여자 친구 밥맞는 말투야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맥이어 갑시다. 한 분도 내가 언니를 봤을 때는 조상에 잠시 조상을 모셨던 거지 나의 우찔의 천신줄은 한 개도 비치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예 선생님을 보고 싶어갖고 고맙습니다. 진짜 예 하다가 너무 급한데 날짜가 너무 뒤에 잡히길래 복갔어요? 복하니까 데리고 와요? 오 제가 이번 달 안에 잡으라고 오빠가 들어서 감사하네. 안 보글보글해서 안 해주는데 손님들 다 돈 꼬아서 보는데 딴 데 많이 갔어요. 근데 로만신들은 왜 안 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빠가 딱 하나 있는데 오빠가 위험할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우습게 볼 잠깐만요. 여기다가 언니 나이하고 생일만 좀 써보세요. 제가 손이 많이 떨려요. 그래서 써봤고 다녀요. 손 떨면 안 되는데 제가 많이 떨려요. 오빠는 이따 써줘봐. 언니 차분하게 네. 떨지 말고 떨지 말고 다 요즘에 모든 걸 다 본다 이제. 그래서 어디가 있는지도 모른다. 눈 수술하니까 가까운 데는 안 보여. 먼 데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게 안 보여. 렌즈 끼면 가까운 게 안 보여. 오빠는 아무 일 일어나지는 않아요. 보러 갔는데 다 하나같이 점사가 틀려요. 잘 본다는 분 진짜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극과 극을 달리니까 보는 견해가 틀려서 그렇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올해 오빠가 올 잘 수준 넘기고 내면 3월달까지만 잘 넘기고 나면 그래도 오빠 그래도 몸쪽으로는 많이 안 좋지만은 무슨 일이 닥치고 그렇지는 않아요. 위험하다 소리를 막 듣고 다니니까 솔직히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게 낫지. 근데 나는 언니가 왜 자꾸 희한해. 나는 언니가 혼자라밖에 안 보여. 도움이 안 돼서 그런가. 응? 말해도 돼. 아니 도움이 안 되니까. 도움이 안 되니까 딱 혼자 딱 서 있는 사람 있잖아. 홀로서는 소나무라 그래야 되지. 아저씨 그렇게 밖에 안 보여. 나 괜히 봤나 봐 또. 그러면 그래서 이 신줄기에 붙잡고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부터 뭔가 흑백으로 보이는데 나는 2002년이
미안하지만 지금이 몇 년도인지도 몰라. 지금 19년이요. 근데 뭔가 흑백으로 보이는데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보여요. 그 사람이 외국에 있는지 뭐 이런 거 다 느끼고 그리고 뭐 갑자기 네가 무슨 띠지 소리가 나오지 않냐. 불쌍하고 가련합니다. 내 정신이 들었어서 혼자 있는 아내 한땅눈물 바람 거두고 육천복당 옥수자네 들어오세요, 아내 한다. 언니 마지막이란 지가 언제야? 마지막 부탄 지가 5년, 6년쯤 된 것 같아요. 좀 더. 더 됐어요? 그때 5년, 6년, 7년인가? 8년이요? 8년 전에 언니가 구슬하면서 상, 그, 진호구처럼 상문에 구슬한 적이 있다고 그래. 응? 이 무릎 잘 생각해봐. 2008년도에 엄마 귀를 갈라주려고 이제 의뢰를 해서 제가 하자고 말씀드려서 500을 들여서 그 당시에 돈 약은 안 돼요? 했어요. 했는데 근데 그분이 저를 자꾸 엄마 제 목적은 그거였는데 자꾸 저를 뛰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언니는 이미 신이 여기서 날라버렸어. 맥 잡아준 겁니다. 알아들어요? 응? 그래서 아까 나처럼 조상이 왜 이렇게 안 칠하고 있는 걸 느껴지냐 했죠. 그리고 아까 내가 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법당에 신은 안 한 채 했습니다. 왜? 이때 벌써 이 무렵에 언니가 상문에 구슬했다고요. 진옥이죠. 상문의 구슬. 진옥이를 하면서 내 엄마의 진옥이를 하면서 어느 분이 그렇게 일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진옥이 구세 뛰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망자의 길을 갈라서 내 법당의 상문도 안 끼게 하는 게 진옥이 굿인데 한물 무당을 갔다가 방울 붙여 주고 뛰라 그랬어요? 그건 미친 무당 아니야? 어떤 무당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싫다고 했는데 왜냐면 상을 차려놨는데 엄마밖에 안 보여요. 신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안 된다. 그때는 신명도 자정이에요. 신명도 자정. 만 성수님도 자정. 장군님도 자정. 신장님도 자정. 대신 할머니도 자정. 다 자성, 자정이요, 자정이요, 자정이요. 자정하시라. 오늘 신명들 다 자정할 날이고, 내 엄마 길, 온 내 엄마의 길만 보내는 거야. 네. 사자성방 놀려서. 근데 뭐 하는 거야? 여기서 근데... 8년 전에 언니는 여기서, 7, 8년 전에 언니는 여기서 언니 못됐어. 쌈스러운 말 하기 쉽지 않지만, 정말 그분이 어떤 무당인지 모르지만, 진짜 머리채 잡고 흔들어버리고 싶은 신명밖에 없네. 상을 엎었어요, 그때 제가. 잘했어. 엄마가 쌍욕을 하면서 과일 하나도 주지 말라고. 그래서 싹 갖다가 경무당에 두고
세상에 이렇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어딨고, 어? 아니, 그 할아버지를 모신 제자한테, 엄마, 어? 진옥이 구세. 아니, 방울부채하고 들고 뛰게 하는 그런 무당이 어딨어? 유명해요. 유명하다고 잘 불리는 거 아니고, 유명하다고 덕 보는 거 아니고, 알아들어요? 네. 유명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 그래서 아까 내가 오늘 이런 말을 했어. 아침에. 분명히 오기, 다 오기 전에 오늘 무당 전보러 올 것이다. 짜증이 이빨이 난다. 응? 나 아침에 짜증나요. 죽는 줄 알았어. 응? 근데 진짜 무당이 전보러 왔네. 응? 법당의 상문 먼저 치고 넘어가세요. 언니가 쉽게 네. 법당을 못 접으신다 그러십니다. 긴급한 대답하십시오. 네. 우리 아까 내가 잠깐만 했을 때 네. 언니가 법당을 못 접으신대. 네. 법당을 못 접으시니 상문 걷어내시고 네. 다시 어? 아까 뭐 충청도 뿌리는 꼭 갔다 오세요. 충청도도 신이 들어오시니까 네. 또한 전라도 어디예요? 광주. 광주? 네. 전라도 갔다 오시고 네. 아까 또 어디가 고향이라 했지? 또 누가? 아 엄마 본 고향은 상주요. 상주. 네. 뭐 상주까지 갈 필요 없고 경상도 자락에 좋은 산자락 갔다 오시고 혼자 얼마라도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내 할머니 잘 모시고 오세요. 응? 할머니가 법당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할머니가 법당에 계시는 게 아니라 이미 산천에서 계시고 있어요. 크게 말해요. 예?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응. 그러면 하도 당해서 나도 그 심정은 알아. 하도 당해서. 근데 언니도 문제 있어. 내가 이 말도 읊었어. 멍청이 오기 전에 멍청이 네 기도 얇은 것도 멍청하다. 응? 근데 참 이런 사람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고. 응? 그리고 신의 길은 신 엄마가 할 역할은 그 제자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항상 가지나무가 있으면 자식들 가지 받고 가지 말게 돌이 있으면 돌 받고 못 가게 편안하게 가게끔 신엄마가 앞에서 이렇게 쳐주는 게 신엄마의 역할이야. 근데 이게 웬 날벼락이냐 이게. 어? 나 제자님한테 요구하는데 한번 해도 돼? 야, 이 또라이 같은 년아. 어? 딱 아니라고 했을 때, 방울부채 본인이 들지 말았어야지. 어? 내가 한 마리 가르쳐 줄까? 우리 무당들이 부모 죽었을 때, 참 그 슬픈 현실이야. 옥수잔 다 이렇게, 어? 물 다 이렇게 갈아서 옥수잔 다 엎어. 그리고 무당은 여기서 머리 풀고, 여기서 곱게 해. 왜? 내 엄마 그 옛날 법에 그래서 법이 있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그걸 가면 내 신명을 같이 모시고 간다 해서 안 가는 거라고. 응? 그러나 나같이 꼴통 무당은 가. 응? 근데 언니는 내 엄마의 어? 진옥을 했는데 신을 왜 불러? 신이 거기서 산 응? 저기 뭐냐 죽은 망자가 신옥 응? 감아버린 거라고. 응? 안 계시더라고요, 눈에. 엄마 외에는? 당연하지. 근데 거기서 무슨 신을 불러? 이미 상문에서 아까 그랬잖아. 내가 자, 거기서 팔자를 그려놓고 8년 전에 무슨 짓 한 거야? 응? 2008년. 응? 그러니, 다시 하고 싶다면 상문 풀어내세요. 상문 풀어내시고, 내 아까 말로는 뵙지도 않았지만, 내가 일곱 번을 크게 당했다 이 말 나한테 하셨어요. 제가요? 본인이 말고요. 아 네. 응? 우리 할아버지가 일곱 번을 당했다. 그러면 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일곱 번 정도를 당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일곱 번 언서가 나왔겠죠. 네. 그러나 제자님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 길이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어? 누구한테 휘둘려서 네. 누구한테 귀 얕게 어?
나 옛날에 점사 이랬는데 나 옛날에 점사가 안 나와. 그러면 막 상문지기 걷어내고 그만큼 다녔다면서 그거 하나도 못 풀었어? 아무도 못 알아. 아무도 못 알아봐? 지금까지도. 근데 내 말은 틀렸습니까? 맞았어요. 응? 맞죠? 네, 맞았어요. 그쵸? 네. 내가 이날 무슨, 이때 무슨 짓을 했냐? 그때 이후로 꼬였어. 예, 이렇게 하나서 당신 상문지기 잘못 풀어서 완전히 당신 맞겠다. 응? 나도 시험 신이 없는 줄 알았어. 쌩! 해서. 내가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한번 방울 붙여들고 다시 한번 내가 할머니 청해서 어? 나 내가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버리라. 깊이 깊게 들어가 버리라. 어? 그러니 이게 고공수가 나오네. 이거 잘 풀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연근을 흔들었지. 어? 12월까지 갈 수가 없었어. 급해서. 그래서 흔들었으니까 흔들어줘? 난 당장 가야 된다고. 날 요번 달 안 잡아내려. 고맙네. 진짜 그랬어요. 감사한데 그때 답은 내가 찾아줬어요. 이게 오리지널 답일 겁니다. 네. 이 답을 갖다 풀어야지만은 참 그래도 한 가지 마음은 내가 신명을 안 버리려고 안 내모시려고 노력한 게 너무 이뻐서 그 마음을 나한테 울리게 했어요. 그 마음을. 그래서 내가 들어가본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완전 맥혀버린 거야. 여기서 꽉 잡아버린 거야. 그동안도 부정 안 타게 하려고 집에서 진짜 승려생활 했어요. 부정 안 타게 하려고 승려생활 하는 게 문제가 진짜? 아니라 신이 자정을 해야 되는데 자정을 못 하고 있는데 언니가 아무리 좀 법당에서 자정 안 되는 법당에서 해봤자 기도고 뭐고 될 기도하고 뭐 되지도 않을 뿐더러 손님 오면 저 손님이 왔는지도 모른다는 뜻을 말을 하는 거야. 손님은 2008년 이후로 안 봤어요. 그쵸? 네, 안 봤어요. 몰라, 2008년이 나갔었잖아. 내가 지금 좀 해야 돼. 손님들 이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저 많이 그 원장님들이 곤쳐주고 있어서 한 3개월 동안 이빨 치료받으시면 지금 제가 고난도를 치료를 받아서 많이 좀 딸려요. 근데 많이 걱정해 주신 분들한테 고마워서 이런 말 하는 거고, 어? 이빨 할라, 이제 막 같이 하려니까 좀 힘이 들어. 근데 이것부터, 그래서 내가 날짜 개념을 몰라요. 그 날짜 개념을 그 고통스러운 삶에 잃어버리고 산 지가 오래됐어. 응?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 그럼요. 웃음 안 나와요. 그러나 내가 이 답을 가르쳐 주셨으니, 가르쳐 줬으니, 언니가 이 답을 찾으시면, 응? 내 말이 맞으면 맞다, 네. 확실히, 응? 찾으시면은, 네. 언니는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가 있는데, 아무도 믿지 말고 가세요. 응? 그게. 귀 얇아서 내 신명, 더 이상, 내 신명을 내가 존중해 주셔야 되고, 네. 내 신명을 다른 얘에게, 다른 저기에게 밑으로, 자꾸 내 신명을 주저앉히게 하지 말라는 뜻이야. 네. 어? 네. 사람이,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나는 나를 사랑한단 말이 있잖아. 네. 내가 내 신명을 사랑해야지, 언니 신명도 언니를 사랑하는 거라. 네. 그러니까, 이 답만 풀어놓고 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이 문제였어요. 냉큼한 답은 찾으셨나요? 네. 이 답만 풀면 됩니다. 여기서 맥힌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났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 답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조금, 좀 그럽니다. 그게 부정을 치느라고 계속 했어요. 진짜. 그 부정 치고 네. 아까 내가 그랬잖아. 또 계신 분을 다시 네. 모시고 와라. 했지? 네. 모시고 와서 거기서 좀 풀고 모시고 와서 같이 가요. 같이요? 응. 제가 같이. 좀 바빠요. 같이. 그러면 약속은 제가 안 될 약속은 제가 정하지를 못 아니 말을 못해요. 이따 끝나고 네. 기다리시든 알아서 하시고 네. 이따가 말합시다. 네. 끄. 끄. 야. 영영아, 다른 데는 끝났어 하고 잘 만들어더니.